유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프리카 TV에서 카트라이더 방송하는 BJ 민트카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지금 이제 신규 테마가 나오면서 신차도 나왔습니다. 오늘 리뷰할 차는요, 칼리버 X가 아닌 체리엇 X가 아닌, 이 두 개는 사실상 일단 좀 일반 카트 바디라서 리뷰하려다가 일단 이거보다는 흑년 X 리뷰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리뷰해볼 차는 바로 흑년 X입니다. 약간 블리츠 X, 블리츠랑 비슷하다. 블리츠 이거랑 좀 비슷하게 생겼죠. 와, 존나 비슷한데. 흑년 X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지금 여러분들께서 시즌 패스로 해가지고 보상으로 해가지고 받을 수가 있고요. 네, 일단 스피드 카트 레어로 나왔기 때문에 레전드 파츠까지 장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옵션을 보시면요, 1561이네요 그리고 내용을 보면 강렬함으로 트랙 위를 압도하다, 유니크한 디자인과 아이템 차에서는 홍련 X가 굉장히 또 이제 핫하잖아요. 근데 이제 스피드로는 홍련 X인데, 홍련 9 있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별로 안 좋았어요, 9엔진 당시에는. X엔진 카티바디에서는 어떨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시승해 보시죠. 그리고 뒤에 바퀴는 여러분들 그 비트 있죠, 비트. 비트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바퀴가. 자, 기본 최고 속도 일단 재볼게요. 일단 기본 최고 속도는 210 정도 나오겠죠. 210. 기본 속도는 이제 210 국룰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최고 속도 215겠죠. 12, 12, 13, 14, 14, 15. 15에서 더 이상은 안 올라가네요. 네, 15에서 더 이상은 안 올라가고요. 부서 최고 속도 봅시다. 부서 최고 속도 핸들 안 흔들고, 핸들을 흔들면 최고 속도가 더 올라가거든요. 핸들 가나요? 299까지 딱 갑니다. 한 번 더. 304일짱 나온다. 핸들을 흔들었을 때 볼게요. 301. 303. 와우, 303까지 나와. 자, 이번엔 드리프트 감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133. 일단 감속도 평타치 134, 136, 131, 131에서 136 사이, 134, 131에서 136 사이, 자, 135. 아, 근데 드립감이 되게 좋다. 그 다음에 톡톡이 속도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쓰레기인데. 오, 300. 제가 흑면 X 톡톡이를 내보니까, 아, 좀 시원시원하게 올라가지가 않아요. 자, 그리고 지금 드립을 해봤는데, 이게 이 차의 장점이라 해야 되면, 드립감이 좀 그래도 매끈하고, 접지력이라든가, 안정성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셰퍼 느낌도 나고, 차가. 와, 안정성 보소. 기존에 원래 흑년 X가 진짜 별로 안 좋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앞전에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면, 차다오는 졌네요. 차다도 안 봤는데, 레전드 파츠 한번 박아볼까? 박아서 한번 타볼까? 약간 이런 생각은 들게 하네요. 탄력 드립이 좀 별로인 것 같아. 차가. 탄력이 좀. 탄력이랑 톡톡이에서 좀 찾는다. 안정성은 진짜 좋죠. 지금 굉장히 깔끔합니다. 떨어질 때. 와, 더블 드립 노트대. 모바일 카트 할 때 그 느낌으로. 와, 저거 방금 더블 넣었어. 하다 보면 실망하실 수도 있겠다. 기본 바치 치고 약간 비트랑 이용 그런 감이 없다.
근데 흑년이 원래 좋은 차는 아니었습니다. 구엔진 때도 그렇고 좋진 않았어요. 쳐다보지도 않은 차라서. 초보 갈까 얘들아? 초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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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오. 아, 좋네. 수고하셨는 거 같아요. 확실히 이제 흑년 X를 이제 멀티에서도 타보고 뭐 성능 테스트도 해봤는데 탄력 드립이랑 토토기가 조금 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레전드 파츠를 박아볼까 하시는 분들께서는 레전드 파츠를 세팅해가지고 한번 시승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이제 앞전에 기존의 흑년 9보다는 나쁘지 않게 나온 것 같기는 한데 탄력이랑 토토기에서 밀립니다 확실히. 자,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거는 이제 김택한의 생각이기 때문에 제 말이 100% 맞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반대 의견이 있을 수도 있고 생각이 다르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으니 김택한의 리뷰라고 생각하시고 100% 믿지 마시고요. 김택한의 성능 테스트였습니다.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유빠!